아드레날린이라고 그러죠. 소방차 뒤에 타는데 엄청 심장이 막 뛰면서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항상 긴장을 하죠. 어떤 환자인지 모르니까. 사소한 거에서도 위험 부담이 존재하는 게 구조되어 있는 업무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오면 다 도망가는데 우리 대원들은 그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대단한 거죠. 탈도 많고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일상. 이곳은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광주 북부 소방서입니다. 광주 관내에서요, 북부 관내를 관할을 하고 있고요. 인구는 약 한 44만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광주 북부. 때문에 북부 소방서는 광주시 관내 소방서들 중에서도 출동이 가장 빈번합니다. 인구가 일단 다른 구에 비해서 많고요. 저희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구 인원이 한 1,800여 명 이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재나 뭐 이런 사건 사고도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불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소방서. 하지만 소방서는 불 끄는 일 외에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재산을 보호하는 다양한 구조와 구급 활동을 펼치는데요. 그 중심엔 119 구조대가 있습니다. 광주 북부 소방서 구조대원들과의 첫 만남. 그런데 다들 바쁘신 모양이네요. 사무실에 있으면 이제 분야별로 임무가 있거든요. 뭐 장비 보는 사람, 서무 임무 보는 사람, 임무별로 맡은 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따분한 거는 그렇죠? 따분할 새가 좀 없죠. 각 개인별로 일을 보고 있다가 또 출동. 정신없이 딱 보면 퇴근 시간이 딱 되더라고요. 얼굴 익힐 새도 없이 출동입니다. 차 안에가 사람이 지금 쓰러져 있다는 그런 신고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가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긴급 상황에서 시간은 곧 생명. 저희가 빨리 가야지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 1분 기다리는 게 거의 아마 1시간 같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빨리 현장에 출동해서 빨리 처리를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긴장되어 그러신 거 생활화돼 있어가지고 출근하면은 내 몸이 아니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아니, 그냥 안에서 주무시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안 일어나세요. 주차장 입구를 막고서 미동도 없는 차량.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안에선 묵묵부답입니다. 그런데 그때 서서히 고개를 드는 운전자. 문 열어보세요, 문. 119에요, 119. 문 열어보시라고.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으니까. 평상시에 사고가 나 많잖아요. 머리 아프신 데 있으세요? 아니, 아픈 데 없네. 나 아픈 거 안 나고 해. 아,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아, 차 안에서 채침 중이었습니다.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입구에다 대놓고 잠을 주무시고 계실 겁니다. 좀 황당하죠.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일단 빨리 와야지. 아까 같은 그런 해프닝도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방송에 나가는 상황들은 극히 일부분인데 정말로 자살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예, 차라리 그게 다행이지 어떤 상황이 걸리는 것보다는 그런 해프닝이 차라리 정말 다행인 일이죠. 같은 시간 119 구급대도 출동에 나섭니다. 아들의 자살 시도 전화를 받은 한 아버지의 신고. 혹시 큰일이 난 것은 아닌지 걸음을 재촉해봅니다. 우리 아들이. 네, 잠시만. 우리 아들 맨날 울어요. 혹시 약 먹었어요? 오늘 약을 다 먹었어요. 봤어요, 먹은 거? 아니, 한 시간 좀 된 것 같아요. 한 시간 좀? 경찰 분한테 들었던 그런 바에 의하면은 아버지하고 사이가 평소에 안 좋고 했는데 이 일주일 사이에 같이 살면서 자주 갈등이 좀 많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배워 마시게. 응? 지금요? 네. 배워 마시게. 아빠한테 말려라. 아빠가 뜬다. 학생 배워 나와 얼른. 학생 배워 나와 나가. 네가 저한테 해주게 버렸어. 네가 내 마음 알았어. 학생 빨리 데리고 나가 얼른. 학생 일어나. 여기 신하지 마시고. 고향 맨날 신고. 신고하셨죠? 도와달라고 저희한테. 저희한테 도와달라고 신고하셨죠? 내 아들인데. 아버지 일단 좀 양하시고 20분 정도. 난 나하고 숨겨요. 네, 잘 저희도 처음에 출동할 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거든요. 좀 두려움도 있고 한데 막상 만나보면 좀 딱한 생각도 많이 들고 혼자 출동하면 그런 생각이 또 안 들더라고요. 막상. 오전에 한바탕 소동이 언제 있었냐는 듯 잠잠하기만 한 사무실. 다들 뭘 하고 계신 건가요? 구조 출동이나 화재 출동 이런 출동들을 나가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업무 처리를. 요구조자 발생했을 때 보면 이제 서류를 제출해야 될 일도 있겠고요. 또 어떤 활동을 했을 때 또 문제시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증거 자료를 남기는 겁니다. 저희 구급대에서 출동한 현황입니다. 한 달은 총 200건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송 건수는 159건 이송을 했고 이송 인원은 한 160명 정도 이송을 했습니다. 화재나 이런 거 안 들어가고 순수 구급 활동만 해요. 순수 구급 활동만. 와. 밖에 나가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거는 응급 전화는 과연 어디에 닿을까? 광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119 신고 전화는 이곳 119 종합 상황실에서 접수 관리합니다. 상황실에 걸려오는 신고 전화는 하루에 약 1,000건 정도. 구조급차, 무능급차, 동부구조급차 4중 추돌로 추정이 되네요. 급자 4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7급차 구급출동, 7동입니다. 거동 불가환자. 네, 형님 바로 차 보내드릴게요. 준비하고 계십시오. 근무급차 구급출동. 네, 저희가 시민과 제일 처음으로 접하고 또 그 접한 내용을 이선서로 수보를 하기 때문에 119에 그때 신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몇 동 몇 호십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신고라는 게 저희가 현장 상황을 직접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전화로만 듣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파악하기도 힘들지만 또 상황이 급박한 만큼 현장에 있는 많은 수보 요원들이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령하고 있습니다. 구조급차 교통사고 구급출동입니다. 경북과 밑입니다. 네, 안 차이면 지금 무동 경찰서.
마음 한번 편히 쉴 수 없는 긴장의 연속. 대원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항상 이제 출동이 지령이 내려지고 차에 탑승을 하면은 누구나 다 긴장을 합니다. 과연 어떤 사고일까? 그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몸이 이제 긴장을 하게 되면서 상황 파악을 위해 현장으로 급히 달려가는 구조대원들. 반파 차량 안에 운전자 한 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습니다. 응급차가 갑자기 뭐 급출발하는 것처럼 갑자기 달리더라고요, 차가. 응. 그러면서 앞차를 추돌하고 인도에 있는 아주머니를 치시고 택시를 부딪히고 여기 지금 부딪히고 있거든요. 교통사고는 구조대원들이 특히 긴장하는 사고 중에 하나.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가면은 사고가 순간적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려면은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구조 방법도 다양하고 또 생명이 총각을 다투기 때문에 그때는 더 긴장해서 더 열심히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사고 현장에서 운전자를 구출하는 것이 관건. 그렇게 119 구조대원들의 숨막히는 구조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의식이 없는 운전자를 차 안에서 빼내려는 구조대원. 하지만 운전석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파손된 철 구조물이 문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 안전한 구조를 위해선 더욱 냉정해져야 합니다. 사람이 끼어 있는데 뭐 화재가 발생할 경우도 생기고 또 그 심장 압박이 돼가지고 빨리 장비를 써서 개방을 해줘야 되는데 그 개방을 못해가지고 돌아가신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총각을 다투게 하는 좀 긴장이 됩니다. 잡을게요. 어깨 있는 쪽 잡아주세요. 수고 없어. 여기 잡아주세요. 무사히 구조대 나오는 운전자. 하지만 사고 현장에 있다 보면 안타까운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이 앞에도 큰 교통사고 한 건 있었는데 너무나 젊은 친구들이 이제 19, 20살 이런 친구들이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 같은 것도 미숙하다 보니까 과속을 하고 뭐 하다 보면은 좀 처참하게 죽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그 현장에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작업하는 동안 지켜보시기도 하고 그러면은 부모님 마음이 과연 어떨까. 그러니까 사고를 많이 보니까 염려증? 내 가족이 있잖아요. 집에 가면 또 그런 상황,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다 보면 아, 조심해. 하지 마. 조심해, 막 그게 입에 좀 많이 뱄어요. 아빠가 너무 또 그러니까 또 그 싫어할 수도 있겠어요. 집사람 더군다나 싫어하고요. 아기도 약간 좀 짜증내하고 그래요. 매혹적인 도시의 밤. 그만큼 위험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밤에도 소방서가 불을 밝히는 이유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 북부 소방서 한편에 자리한 군내 식당에서 다시 소방관들을 만났습니다. 소방관들은 언제 출동 지령이 떨어질지 모르니 모든 식사를 이곳 군내 식당에서 해결합니다. 여기서 먹다가 가야 제일 출동이 빠르니까. 우리는 모든 게 출동에 초점이 맞춰져 갖고 있으니까 밥 먹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딱 걸리면 바로 이거 놓고 나가야 돼.
이제 갔다 오면 입맛이 없죠 이제. 그래도 오늘은 끝까지 식사를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한 날인데요. 저녁 식사를 마치기가 무섭게 또 출동입니다. 반지가 그만 손가락에 꽉 끼어버린 아이. 그래 많이 아프진 않으니까 좀 참아요. 플라스틱.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플라스틱이구만. 이상은 없네요. 제일 맛있게. 이렇게 한번 해보고. 이제 괜찮아요? 네. 구조 완료. 네, 들어가겠습니다. 밤엔 특히 119의 도움을 기다리는 응급 상황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번엔 깨진 유리에 발이 찍힌 상황. 다행히 피는 멎었지만 이미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괜찮아져? 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지혈이 좀 대상황이었거든요. 저희 119 때까지는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지혈을 잘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죠. 나중에 쇼크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119 구급대원의 주 임무는 정확한 응급처치 그리고 신속한 병원 이송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응급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급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이송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교통체증이 심각한 시간에는 저희들도 그 빠른 이송을 하고 싶지만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긴급차가 사이렌을 이렇게 크게 울리고 가는데도 먼저 가겠다고 속도를 더 과속을 하시거든요. 모든 분들이 90%, 95% 이렇게 양보를 하셔도 그 이제 5%거든요. 그 5%를 줄여나가야 되는데 그 5%가 전혀 발전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으니까요. 9명이 양보를 하더라도 한 명이 맞고 있으면은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오늘 밤 따라 숙직실이 소란스럽습니다. 출동 6시때는 12시 넘으면 좀 지침도 하고 그래요. 근데 침대가 삐걱삐걱 소리 나가지고 수리하고 있어요. 하나, 둘, 셋. 오늘은 편히 주무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소방관들은 매일 스스로를 단련합니다. 소방관이기 때문에 그렇지 항상 체력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려놓으려고 항상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암만 해도 현장에 들어가면 이제 제 몸 하나가 아니라 한 사람을 더 데리고 나와야 되거나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체력이 항상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을 가진 이들에게도 밤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은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밤이 가져다주는 공포가 없지는 않죠. 소방활동 현장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매 상황마다 똑같은 상황은 없습니다. 화재 출동입니다. 불이 나면 화재 진압대, 구조대, 구급대가 모두 출동합니다.
바깥에 와야 돼. 화재를 알기 위해서 한 5분 정도 전에 현장에 도착해야만이 화재의 진압에 성공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5분 이상이 지난다든지 그러면 화재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화재가 중앙보다는 야간에 훨씬 더 위험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겨울철 아파트 화재는 자칫하면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차된 차들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출동에선 이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보면 아파트가 거의 다 이중 주차돼 있고요. 협소하고 또 주민들 협조도 잘 안 되는 편이에요. 들어가 보면 뭐 빼주라고 해도 한참 있다 빼주시고 뭐 남의 일처럼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좀 그 사다리차 거의 못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디에요? 여기에요? 안에 확인하셨습니까? 예. 아래층에서 연기가 올라오자 윗집에서 화재 신고를 한 건데요. 집안에 연기가 가득합니다. 전체가 배아나 실로 되겠습니다. 자욱한 연기의 원인 여기에 있었습니다. 아이를 다 보면 깜빡하고 잠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렇게 문을 꽉 잠그고 있을 경우에는 초기에 발견이 못 되다 보면 화재가 텀블러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인명피해가 날 우려가 있거든요. 선풍기 좀 틀어봅시다. 이번 출동은 환기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건 안 가도 괜찮은가 모르겠는데. 고단했던 하루, 소방관들도 이제 잠시 숨을 돌립니다. 이제 다시 주무시는 거예요? 예, 또 다음 출동 대비를 해서 우리는 옷을 이제 벗을 수가 없어요. 양발까지도 벗을 수 없고 있는 그대로 해서 누웠다가 근데 저랑 5분 대기조로 해서 누워서 또 휴식을 취하죠. 안녕히 주무세요. 예, 좋은 시간 되십시오. 우리들의 지난 밤을 무사히 지켜낸 소방서가 기지개를 펴니다. 광주 북부 소방서의 하루는 장비 점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구조차 한 대에 들어있는 장비만 해도 무려 200여 종. 소방관들에게 장비는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침에 점검하면서 이 장비에 대한 문제점도 파악하고 만약에 안 될 시에는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되니까 장비를 아침마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청소의 날. 몰아치는 출동에 정신없는 동안 소방서 곳곳에 쌓인 먼지들을 깨끗이 씻어냅니다. 대청소 후 동료 대원들과 함께하는 시간.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유입니다.
네? 네, 뒤로 물러나 계세요. 고맙습니다. 얼마나 해? 2점. 여기가 너리뜨가 왜 가 있어? 몇 동이에요 지금 아파트가? 할머니 몇 동 사세요? 근데 찾아가는 거 모르시겠어요. 뭘 찾아가는데 여기서는? 여기 너리뜨 두 군데를 일단 다 가보자고. 그럼 놀이터가 여기 뒤쪽에 있어요? 네, 있어. 혹시 그럼 여기 차 할머니 한 분 타 있는데 혹시 얼굴 아시는 분인가? 여기 저기 산다는데 한번 봐보실래요? 홍재현 씨. 맞아, 맞아. 맞아요? 아이고. 얼굴 같은 거냐고. 자, 갔어. 봐보겠습니다. 어디 봅시다. 오, 누르시네. 할머니 이제 우리 갈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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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올라가세요. 생기세요. 타인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것. 바로 소방서와 소방관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집안에 아이가 홀로 갇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비늘 먹어, 비늘 먹어봐, 자기 거예요? 아이고. 이제. 아니. 울지 마, 울지 마, 아저씨들 그만 끌어줄게. 애기하고 계속 대화하고 계세요. 감독님 네, 죄송합니다. 예. 네. 네. 아, 미안해요. 얘가 문을 잠가버려가지고. 아니 아니 아니. 깜짝 놀랐네. 상황 탈 거죠? 네. 저희가 무게방 같은 거를 이제 신고를 받고 출동을 나가면 신고자나 그것도 이제 국민의 어떤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기도 하거든요. 저희 현장 활동에 있어서 그렇다 보니까 위에서 위층에서 로프를 타고 베란다 보통 베란다 문은 다 열려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진입해서 활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위험 부담이 엄청 크거든요. 그게. 로프 받고 안 해? 네, 안 해. 119 구조대원들에게 모든 출동 현장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누군가를 위험에서 구출하기 위해 스스로 위험 속으로 들어가는 일. 그것은 소방관의 숙명일지도 모릅니다. 수직으로 움직이네. 안녕히 계세요. 아, 끝나셨어요? 예. 네. 신고 내용이 이랬어요. 집안에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갑자기 신음소리를 내면서
이제 소리가 끊겼다. 그래서 빨리 와서 문을 열어서 확인을 해주라. 라고 이제 하고 출동을 나갔어요. 이제 제가 로프를 타고 이제 들어갔죠. 베란다로. 들어가서 딱 몸을 돌리니까 남성 한 분이 딱 서 계시는 거예요. 베란다에. 그러면서 저한테 당신 뭔데 들어오냐. 남의 집을. 로프를 타고 내려왔는데 다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긴 했었죠. 그래서 나중에 그 신고자를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아 그래요?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재산적인 문제 가지고 집안 싸움인데 문을 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서 신고를 한 거예요. 저희한테. 아 깜짝 놀랐죠. 그 사람이 다른 악한 마음 먹었으면 이렇게 사소한 거에서도 위험 부담이 존재하는 게 구조대원 업무예요. 이거 엄청 웃긴다. 보여줄게. 동료들과 함께 딸의 재롱을 보며 잠시 야간 근무의 피로를 풀어보는 대원. 먹어, 빨리 먹어. 이쁘네. 오랫동안 근무를 같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네, 재밌어요. 뭐 볼까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 항상 그 고민돼. 아침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 피곤함을 무릅쓰고 애랑 놀아줘야 하나 하면 아, 좀 자고 일어나서 놀아줘야 하나. 결국은 그래도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잠을 이렇게 피곤함을 무릅쓰고 가죠, 딸님이한테. 출동 현장에선 카리스마 넘치는 대원도 아이 앞에선 딸 바보 엄마로 돌아갑니다. 갑자기 발작을 일으킨 한 아이를 병원 응급실로 이송해 오는 길. 아이들과 관련된 사건 사고는 대원들에게도 가장 조심스럽고 가슴 아픈 출동입니다. 부모의 심정을 모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 걸어갔어요? 방금요. 또 전화했어요. 엄마, 여기 아파. 여기 엄청 아파. 제가 소방서 8년 군맘에서 사망자 중에서 제일 어린 케이스가 이제 5개월 된 아기. 이제 원인은 모르겠어요. 이게 돌연사로 추정을 하는데 그 아기를 받고 긴급조치하면서 정말 마음을 비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제발. 좀 반 좀 해주라. 저희도 간절히 비밀에서 병원으로 이송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 되게 많이 가슴이 아팠죠. 오랫동안 기억이 남고.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들, 정신 돌아왔어? 정신 돌아왔어? 어린 자 괜찮아? 응?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내 손을 잡아주는 곳이 있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늦은 밤 구조대 사무실에서 밤참 내기 한 판이 펼쳐졌습니다. 자, 한 조씩 걸으세요. 한 조씩. 네. 주윤님 했어요? 주윤님. 네, 주윤님 3번. 주윤님 3번. 나는 행운 7번 하겠습니다. 네. 자, 팀장 갑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정이 안 좋으신데요? 어쩌나 그런 거. 떡박스가 표정이 좋겠니? 야, 팀장님. 제 가슴이 아픕니다. 팀장님. 가슴이 아픕니다. 제일 비싼 걸로 하나 먹겠습니다. 우리 팀원을 위해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써야지. 오늘 밤참 메뉴는 치킨. 새벽에 또 출동 나고 하려면 좀 배고파가지고 좀 이 시간 되면 제일 항상 먹습니다.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어 오늘 야간 근무도 끄떡 없겠습니다. 안전과 팀워크를 예! 오자, 오자.
깊은 밤 쏟아지는 졸음은 천하장사도 못 이기는 법. 무거운 눈꺼풀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들어가서 안 주무세요? 뭘 깜짝이야 또. 소방관 안 잔다고 내가 그랬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소방관 안 잡니다. 오늘같이 살짝 쌀쌀한 날씨에 날씨가 좋잖아요. 이런 날에는 주치자들이 솔직히 많아요. 뜨거운 국물에 소주 한 잔 이러신 분도 많잖아요. 한 잔 술로 쌓인 피로를 날려버리기에 딱 좋은 불타는 금요일 밤. 이런 날은 주치자, 즉 술 취한 사람들의 구조 요청도 많은 날입니다. 예예 예. 어디가 아프세요? 예 무조건 다 아파요. 다 아파요? 예. 예 차 보내드릴게요. 위치가 어디세요? 호장망월 유흥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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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인교차 대인교차 고급출동입니다. 주치자 주정된 환자입니다. 예 120입니다. 네 저 친구가 설레를 먹고 그냥 예. 못 가보니까 예. 좀 그런 차원에 불렀습니다. 처음에 먹다 보니까 병원 가실 거예요? 아니 병원 아니지 집으로. 선생님 죄송합니다. 구급차는 집으로 이송을 안 해요. 그 응급 환자들을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을 하지 집으로는 데려다 드리지 않습니다. 저희도 이제 주치자분들이 제일 어렵습니다. 일단 제정신이 아니시고 아니셔서 이제 근데 저희들은 현장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저희는 구급차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가서 판단을 하고 그다음 상황이 좀 더 심각하다 싶으면 구조대원들 가서 같이 수색을 해서 이렇게 그럴 때가 제일 난감하고 또 소방력이 낭비될 때가 있습니다. 여보세요. 아니 지금 가고 있어요. 집 안에 계시죠? 만취자인데 술만 드시면 항상 119에 신고하시는 분인데 전화 통화해봤는데 행설수설 하시네요. 많이 취하신 것 같아요? 네, 많이 취하시고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주치자들은 119 구조대원들에게도 상당한 골칫거리. 어때 이렇게 올라갈 때 제일 떨리시나요? 떨리기보다는 원만하게 잘 해결돼야 할 텐데 만취자들은 항상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전화 통화해보니까 힘들 것 같더라고요. 문이 열립니다. 119 부르시고 술 드시면 어떡해요? 알코올 때문에 많이 사람이 술 먹고 왔지 술을 취해 술 안 먹고 왔는 거 몰라요. 빨리 일어나세요. 저희가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요. 환자분 말고 다른 출동도 많으니까. 솔직히 저희는 도와주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주치자분들은 이제 인사 불성이고 뭐 전혀 상황이 안 됐으니까 저희는 도와주러 왔는데 저희한테 막 욕설도 하고 때리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좀 힘들죠. 회의감이 들죠. 그런 면에서는. 아 이거 체크하셔야 돼요. 병원 관계자 말에 의하면 그 상습 음주자로서 뭐 특별하게 아픈 데도 없는데 그냥 와가지고 뭐 수액 한 대 맞고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바로 나가버린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아주 죽겠다네요. 저런 분들한테는
뭐 자극적인 이야기를 한다든지 왜 술을 드셨나든지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바로 싸움 나니까요. 될 수 있으면 들어주고 따둑따둑 해주고 애로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애로워가지고 누가 또 상대해줄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일을 함으로써 보람을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보람을 느끼고 구조를 하면서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조금은 어이없는 출동들 그런 것 때문에 좀 힘이 빠질 경우가 많습니다. 되게 근데 사람들이 119 하면 슈퍼맨?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슈퍼맨처럼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슈퍼맨은 아니거든요. 네, 저희도 감정을 가진 사람이고 그러거든요. 네. 가장 낮은 곳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방관들의 그 마음을 언젠간 이 도시도 알아줄 날이 있겠죠. 다음날 인근 소방서 관할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원 출동에 나선 북부 소방서 대원들. 이미 관할 소방서에서 화재 진압에 나섰는데요. 화재가 발생한 곳은 시내의 한 요양병원. 화재 진압과 동시에 인명구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층에서 추락이 돼서 연기가 5층까지 그렇게 꽉 찬 상황이었습니다. 무전 내용상으로는 5층, 6층에 요구조자가 있다. 남들 보기에는 그냥 편안하니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려는 모르겠지만 한 번씩 가면은 팍팍 늦죠 그냥. 남들은 다 나오지만 우리만 들어간다는 거.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들어가요. 들어가 있는 거는 들어가서 화점을 잡아야 되니까. 그런 심각한 사고 현장에 저희 갔을 때는 서로 흥분을 하면 안 돼요. 누구 한 명이 흥분을 하게 되거나 자기 역할을 망각했을 때는 저희 안전도 확보되지 않고 당연히 저희가 구해줘야 될 사람도 못 구해주니까 거기에만 몰입을 하는 겁니다. 몰입을 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연기가 가득 차 한치 앞도 안 보이는 현장. 내연 같은 경우 그런 현장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두 모금만으로도 정신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화염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뭐 다치거나 이렇게 사망하시거나 이런 일은 거의 드물고요. 그런 연기들로 인해서 질식사가 많은 편입니다. 어둠을 뚫고 들어간 대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던 사람들을 하나둘 구해냅니다. 건물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모두 구조 완료. 비로소 상황 종료입니다. 타인의 삶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곳. 그곳엔 주저하지 않고 언제나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무도 마당하는 장소를 항상 가잖아요. 화재 현장에. 다른 사람들은 다 불 나면 다 도망가는데 우리 대원들은 그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 대단한 거죠.
대단하다고 생각되죠, 정말. 대단하죠. 제가 해본 직업 중에서 가장 최상의 직업이 소방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보람도 있고, 그만큼 행복감도, 성취감도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다치지 않고 소방관에서 퇴직, 영예롭게 퇴직을 하고 싶고요. 나는 어떤 것보다 그냥 격려의 말로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 해줬으면 저희는 그걸로 위안을 삼고 만족을 하고. 딸이 나중에 뿌듯해할 것 같아. 애들은 이거 소방관이라는 거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는 엄마 아빠가 될 것 같아요. 저희 와이프한테 하고 싶은 얘기 했는데, 시우 엄마 나야 나랑 참 결혼해줘서 고맙고, 우리 아들 시우 잘 키워서 열심히 같이 살아보자. 사랑해 여보.